모두가 아실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렇죠. 그때 예. 정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공황에 빠졌잖아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에 있는 회사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태를 보고서 저자는 시장은 전적으로 신용에 의존한다. 신용은 전체 엔진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와도 같다. 그리고 신용은 신뢰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신용카드만 봐도 고객이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돈을 많이 빌려주고 또 한도도 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태를 보고서 개인은 어떻게 신용을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또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결국은 미국이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곤두박질 치게 한 또 원인이 됐었고 당시에 쉽게 그것이 빠져나올 수 없으리라는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았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통해서 나스닥이라는 회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일종의 인정을 받게 되는 또 계기가 됩니다. 나스닥은 예전부터도 투명한 어떤 기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자기네 주식을 사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파는 어떤 매도자, 매수자들한테도 자신들이 그 예측해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력을 보강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스닥이 가장 성장할 때가 언제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였어요. 세계적으로 위험에 빠지고 미국 시장도 이제 힘들다 이럴 때 나스닥은 되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되게 점점점 더 올라가는 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결론적으로 그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그리필드가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 있는 주요 기반들을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그 기반을 통해서 당시 미국 기술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젊은 기업들한테 결국 그런 데다가 돈을 그냥 대주잖아요. 대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미국 시장이 아무리 자본시장이 좋고 되게 선진적인 스타트업이 보장되는 시장이라 해도 스타트업을 갖다가 제대로 인정을 해주질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던 데들도 그 중심 기업들이 나스닥으로 왔던 거고 나스닥으로 와서 주요 상장회사들의 실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페이스북이라든가 앱 뭐 이런 데들은 되게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미국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에 관련된 그리고 제조 산업이나 유통에 관련된 회사들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보여주는 자본 생태계의 투명함 그 투명함의 기본의 선두에 서게 되는 게 지금 나스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필드가 그런 말을 하죠. 신용이라는 거는 불신을 낳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불신이 더 쌓여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는데 불신의 상태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이겨내기 위해서 신용의 상태로 어떤 그 포지를 조금만 바꾸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 사람들을 그때부터 신뢰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자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본이라는 것들은 투명한 것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쪽의 것들은 점점 사장되는 것이고 투명한 쪽으로 가는 것들은 그게 기술이 됐던 자본이 됐던 아니면 사람이 됐든지 간에 자꾸 좀 더 좋은 쪽으로 연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나스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서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 투자자들과 매도자들을 위한 좋은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준 거. 심지어는 초단타 매매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되게 골치 아팠던 나스닥이 결국 뭘 만드냐면 초단타 매매자들을 위한 거래처를 만들어요. 네. 나스닥이 갖고 있는 당시의 어떤 기업 정신이랄까 꼭 그리필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때 같이 했던 그런 CEO와 같이 했던 뭐 CFO라든가 뭐 그룹 경영 경영자라든가 지원자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본 생각들이 좀 똑같았고 그 똑같은 생각이 결국은 실리콘밸리라는 중요한 어떤 미국식 어떤 기본의 자본의 기술력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성장시키게 할 수 있는 자본을 또 대줄 수 있었던 그런 터전이 되지 않았던가 하시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신용사회가 있었다. 여기서 로버트 그리필드가
같이 일하던 아데나라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아데 로버트 그레이필드가 하는 얘기가 아데나는 정말 나스닥의 나스닥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고 또 경영진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자기가 더 좋은 자리에 오퍼를 받았다. 이제 좀 가고 싶다라는 약간 퇴사 통보죠.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솔직히 CEO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만큼 키워놨는데 가니 이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저자는 또 다르게 사람들이 기분 좋게 떠나게 하라라고 강조를 하면서 아데나에 정말 진심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경영자로서 뭐 조언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좋은 이별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경영진이 옮긴 자리였지만 또 일반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직을 많이 하는데 좋게 떠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네, 생각보다 특히 요즘은 더한 것 같은데 뭐 퇴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그 부분은 그냥 이 책에 다 이거대로 하면 된다. 정석이에요. 네. 시장을 움직이는 손에 나오는 아데나와 그리필드의 관계만 따서 따로 읽어봐라. 네. 정말로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필드가 어려웠을 때 아데나가 그 아들을 리틀야구 경기에 가갖고 그 잠깐 시간에 네이클로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 따갖고 그리필드 손에 쥐어준 행운의 부적이라고. 그 마음. 그리고 일부러 그리필드는 자기가 이제 다른 데 있을 때 아데나가 그 얘기 하고 나서 이제 나갔는데 그 회사도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필요할 때 썼을 때 그게 인재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그 마음이 없었으면 또 그거 아닌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인간적으로 어떤 아름다움이 보였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리필드가 봤을 때는 그 회사가 아데나한테 어울릴 회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되게 그 고전적인 방식의 투자 은행이기 때문에 아데나 같은 그런 전인적인 실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좀 답답할 수도 있는 회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면서 거기에 좀 조심해야 될 점 뭐 이렇게 할 걸 조목조목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뒤에 책에는 써 있잖아요. 왠지 남처럼 안 느껴지고 아데나는 몇 년 있다 우리 회사로 올 것 같다. 뭐 그 이제 물론 자기가 썼으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약간 좀 눈시울을 찌끗하게 하는 그런 게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데나를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그리필드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2년 전에 부사장으로 다시 영입을 해갖고 와갖고 거기서 사장이 되게끔 해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주식회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임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다 뭐 아데나가 차기 회장이 하고 인정을 하더라도 아니야 제 자격 없어 하는 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더 잘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한테도 좋은 거고 미국한테도 좋은 거고 이 나스닥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방법은 아데나 회장 만들기 작업에 돌입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하고 자기는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그거 얼마나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다워. 이 저자 자체도 회사와의 이별도 너무 잘 준비를 잘하고 직원과의 이별 그리고 맞습니다. 보내줄 때 잘 보내주고 또 들어올 때 잘 오게 해주고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지금 저한테 물어봤던 게 있잖아요. 아름답게 퇴장하지 못하는 직원도 많은 것 같고 퇴장 못 시켜주는 오너도 많은 것 같다. 그건 결국은 뭐냐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리가 있네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다면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고 서로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까지 그게 남는 거는 결국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원인 제공자일 수 있고 대부분 많이는 오너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서로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나가봐라 이런 건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도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직장 사회는 그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인간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애껴주지가 않는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아니면 이익 때문에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진짜 부하 직원을 내 후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데나와 그리필드에 한 반 정도만 돼도 오해라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버스에서 당신이 쓰임이 없을 뿐이지 난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인정해주는. 네. 그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인간적인 1등을 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1등이라는 거는 다는 아니지만 웬만한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1등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떠나보낸 사람도, 내가 자른 사람도, 내가 승진시킨 사람도, 나 때문에 망한 사람도, 내가 실패한 사람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리필드가 14년 동안 되게 좌충우돌하면서 인간적인 고민도 막 자기가 토로를 하면서 일일이 또 거기에 해당하는 부하 직원들한테는 양해와 이해도 구하면서 나갔던 모든 얘기들이 결국 저는 그 그리필드 휴먼 드라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경제 경영서가 딱딱하고 어렵다고만 느끼는 분들한테 경제 경영서는 재미있는 인간 스토리다라고 좀 치환시켜서 말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